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부분의 인스턴트 음식에는 이 단맛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과당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과당을 줄이려면 인스턴트 음식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고, 음료수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은 포도당보다도 이 과당이 들어왔을 때 지방간을 만들까요? 자, 왜 삼겹살 먹어서 많이 먹어서 지방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왜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간이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식에 이제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소장에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어떤 거는 포도당으로 흡수되고 어떤 거는 과당으로 흡수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음식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항상 모두가 어디를 먼저 거치냐면 간으로 가요. 자, 지방만 빼고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과당, 포도당 이 모든 것들은요 흡수가 돼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간이에요. 간. 그러니까 간은 사실 영양소를 분배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간으로 와서 이제 전신으로 퍼지죠. 혈액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과당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간을 거쳐서 전신으로 가서 전신에 있는 세포에 에너지원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원이 모자라지 않을 때는 당연히 지방으로 그 이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당은 간에서 해결을 해요. 간에서 퍼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약에 간이 지금 일을 하는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당을 그때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간에 이미 포도당도 들어왔었고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과당을 간은 지방으로 저장해버려요. 그래서 지방간이 이 과당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음료수 먹는다든지 빵 먹는다든지 이럴 때요. 이것만 먹지 않죠. 다른 것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간은 에너지원이 모자라지가 않은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와 버리면 대부분 간은 이것을 지방으로 저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거는 간에 있는 이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다가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 지방 덩어리가 계속 많아져서 간 전체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으로 됐을 때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5%가 안 되더라도 이 간에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는 좋지 않죠. 염증이 제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방이 많이 있으면은 염증 세포도 많이 몰려오게 되고 산화작용도 많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에는 자꾸 지방이 쌓이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야식으로 드시는 거라든지 식후에 드시는 간식들이라든지 단맛이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간에 지방간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겹살 드시는 거나 밥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왜냐면 간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뱃살, 엉덩이살, 허벅지살 여기 늘어난다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면 결국 염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간이 섬유화되고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요. 내가 정말 암 진단을 받았다 하면 해야 될 거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사실은 다 끊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완성된, 조리된 어떤 식품들, 제품들을 사는 것 자체에는 대부분이 과당이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단 이후에 우리 몸을 관리할 때는 원재료 사다가 원재료를 데치거나 삶거나 아니면 그대로 무쳐서 드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의 음식 드시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과일도 후식으로 드실 때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 혀가 단맛 원할 때 그 단맛을 가라앉힐 정도만 정말 한두 조각만 딱 드시고 말아야지 후식으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다 지방간으로 쌓인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과일들은 또 계량들을 많이 해서 단맛이 더 강해요. 오렌지 뿐만이 아니라 뭐 천혜향이라든지 저 먹어보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너무 달아서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식으로 많이 드실 때는 좋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간을 보호하고 염증이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과당의 섭취를 줄이는 거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혹시 지금 과당 과하게 먹고 있는 거, 뭐 인스턴트 음식들 뭐 있나 한번
기억하시고 체크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암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